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핵심 개념 100. 오늘의 주제는 자연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늘의 주제에 대한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 너는 누구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어떤 학문적인 질문을 할때 하는 방식입니다. 서구식으로는 what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자연이란 말, 그 자연이란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자, 그럴 연.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저 한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한자가 과거에 쓰일 때와 오늘날 우리가 쓰일 때에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자, 사막 그대로 보이시죠? 거기에 또 야생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숲 사이로 산책을 하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혹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가요? 척박하죠. 이것도 사막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사막 속에 혼자 남겨져 있다면 얼마나 살수 있을까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우리는 환경에 대한 파괴 혹은 자연이 훼손되는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색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저는 동양철학을 했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서구에서 유래한 네이처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라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 말하는 자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혹은 교양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서 아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말은 이 무위라고 하는 단어와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흔히 보통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자연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자, 화면 속에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자연을 해치는 인간 문명의 역기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초래하는 자, 지금 흐르는 강물이 썩어서 폐수 때문에 냄새에 견디지 못하는 한 노인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호하거나 혹은 보존하거나 하는 그래서 마치 어린이들 생각하는 방식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때 누군가 무엇을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신이 된 듯이, 즉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을 돌봐주고 보존해야 되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고대 중국에서 자연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질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심지어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야생동물, 소죠? 이 소는 월가에 있는 그 유명한 황소입니다. 자, 이렇게 야생에 존재하는 소를 도시 한가운데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마치 자연물을 모방한 것, 또 집에 있는 정원을 가꾸면서 그것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문명 안에 정원을 가꾸면서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중국에 쓰였던 자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그러하다. 자, 이것은 what의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수라로서 스스로 그러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다 목이 있죠. 자, 사탄의 인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처키라고 하는 작은 인형 악마가 나오는데 그 친구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목이 전안 돌아가죠. 저에게 만약에 목이 180도, 360도 돌아간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아마 저는 죽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이고 내 몸을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몸 속에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이란 말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과거의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은
한참 꽃들이 피어나는 싹이 돋는 봄날씨가 완연한 그런 봄입니다. 자, 들판에 나가면은 저렇게 노랗게 피어난 예쁜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작은 싹들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크게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저렇게 차가운 겨울,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의 변화, 생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판 혹은 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나 들판 위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 자체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왓의 대상이 되는 주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술적으로 말하는 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할 때의 그런 의미의 자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의미가 처음부터 생겨났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자연이란 말을 철학적인 의미로 가장 먼저 썼던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노자나 장자, 특히 노자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도법자연,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자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는 여기서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즉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노자라고 하는 책은 본래 군주를 위한 책입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완성되어가는 진한시대라고 하는 황제 지배체제에서 황제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우주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초했던 문헌이 바로 노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몇년 전에 개봉되었던 황후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중양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데 그들은 바로 황제이고 황후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황자들입니다. 자, 휘황찬란하죠. 자, 바로 이들은 뭘 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죠? 당연히 백성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주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라고 되는 상태가 가장 좋은 통치의 상태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현대학자들은 바로 이때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복종의 의미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넓은 들판에 아름다운 초원 위에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마치 고향에 돌아간 듯 그런 느낌의 낭만적인 자연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무서운 곳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그날 행사를 위해서 수많은 환관들이 노란색 국화를 이 궁성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 국화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바로 백성들,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 그들은 높다란 계단을 올라와서 둥그런, 땅은 네모나지만 둥그런 하늘 위에서 식사를 하고 그날의 행사를 축하합니다. 즉, 군주는 이 행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자가 생각했던 군주는 무위하고 백성들은 자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통치술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출현한 의미가 시대와 더불어서 변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나라 때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영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나옵니다. 자, 이 왕충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무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바뀌면서 의미상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보시죠. 조금 전에 봤지만 이것은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봄에 처음 핀 꽃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원한 여름. 자, 여름에 우리가 해변에 가서 바닷가에서 피서를 즐기고 하듯이 시원한 여름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과 이 여름은 비록 같은 것이지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의 모습은 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형형색색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하얀 눈에 뒤덮여서 모든 것이 똑같이 하얘지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계라고 불리고 이 사계는 다시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서 계속 변화하는 세계, 바로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하늘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후 중국에서는 다시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주석을 넣었던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자주라고 하는 주석서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물론 왕필 스스로가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노자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의미입니다. 이때 자연의 주인은 바로 만물로 바뀝니다. 이 만물 모두가 각각 저마다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희한하게도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아상칠이 스스로 서로가 일정한 질서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어 잘 다스려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인간 내부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러한 본성의 펼쳐짐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화합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의 의미로 다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자연이란 말을 문명과 대립된 말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은 늘 자연의 품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자연을 가까이 볼 수는 없겠지만, 도시의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자연이죠.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지, 도시 자체는 자연 바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또 동일한 한 장의 사진이지만 오른쪽엔 바다가 있고 왼쪽에는 풀이 있고 그리고 일렬로 쭉 늘어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자연과 인간이 마치 하나의 조화로운 질서를 이룬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해변의 선처럼 사람도 한 직선으로 쭉서 있죠. 아마도 고대 중국의 왕필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대자연의 모습, 천지 만물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을 생각한 것인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밑에 있는 거대한 물, 이것이 바로 자연이고 그 위에 나뭇잎, 저것도 자연물이죠. 하지만 저것은 마치 하나의 조각배처럼 떠 있습니다. 사실 문명의 힘이 대단히 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문명이 차지하는 지구에서의 자리는 대단히 작습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조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문명이 아무리 자연을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연 바깥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 나뭇잎배가 뒤집어질 때 우리 문명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수많은 행태학자나 과학자들, 심지어 철학자들까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정작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문명이 가르쳐준 우리의 교훈. 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문명과 대립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자연, 저절로 그러한 본성, 그것이 밝게 그 의미가 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이러한 문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문명을 대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한, 그 문명은 분명히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테두리 안에서 문명이 어떻게 그 자연성을 보존하고 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은 2500년의 것이든, 혹은 1만 년 전의 것이든, 혹은 앞으로 1만 년 후의 세상이든,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고민이 될 듯합니다. 자, 자연에 관한 주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